윤달의 하늘 문이 열려 행제를 부르는 다섯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분당 고운 철학원장 역술가 고운입니다. 오늘은 3년 만에 오는 윤달에 이것을 하면 천운이 열려 큰 재물을 얻는 방법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달이란 태음력에서 19년에 7번, 5년에 2번의 비율로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여벌달, 공달, 범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달과는 달리 걸릴 것이 없고 탈날 것도 없는 달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윤달에 하면 애군을 몰아내고 큰 재물이 발복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윤달에 꼭 성묘를 하면은 좋습니다. 윤달에 조상님의 상소에 성묘를 하고 제를 올리면 다른 신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 정성이 쉽게 조상에게 전해져서 감응이 되고 조상은 쉽게 나의 발복을 도와주게 됩니다. 때문에 윤달에는 꼭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를 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집술이나 도배를 하면 좋습니다. 윤달의 신들이 쉬는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럴 때에 이사를 하거나 도배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올해는 이른 봄에 윤달이 들어서 깨끗하게 집을 인테리어하고 도배나 페인트를 칠해서 산뜻하게 가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고 또 집안에 좋은 생기가 넘치게 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묘지 이장을 할 때는 윤달 중에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꼭 날짜를 택일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달에 불공을 드리면 다른 때보다 훨씬 빨리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부터 윤달에 세 번 절에 가면은 모든 액이 소멸하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되어 재물운이 크게 발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가까운 전통 사찰에 방문하여 불공을 드리고 소원 성취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수의를 마련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윤달에 수의를 마련하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윤달의 수위를 맞추는 것은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오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살아계시는데 수위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수위가 보도 선물로 여겨지는 이유는 윤달의 수위를 마련하게 되면 수위를 받는 분이 말년을 건강하게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팥죽을 쑤어 먹는 것입니다. 흔히들 팥죽은 동지날에만 쑤어서 먹는 줄 아시죠? 올처럼 봄에 윤달이 들어서 입춘이 한 해에 두 번 돌아오는 쌍춘년에는 붉은색 팥죽을 먹으면 집안의 우환과 애군이 사라지고 대신에 천운과 금전운이 들어와 그 해에 큰 행재운을 만나게 됩니다. 예부터 병이 나거나 집안의 우환이 들끓면 팥죽을 쑤어 길이나 문설주에 뿌린다거나 이웃과 팥죽을 나누어 먹는 전통은 팥의 붉은색은 귀신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붉은색 팥죽을 쑤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은 집안에 머무는 병마나 악기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잘 안 풀릴 때는 속옷을 한번 붉은색을 좀 입어보십시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 성취나 재물운을 좋게 하는 부적 같은 것을 그릴 때는 붉은색 경명주사를 통해서 그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매우 안정감을 주어서 큰 행운을 부르게 되는 것이 붉은색 팥죽을 쑤어서 이렇게 먹는 것,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 팥죽을 쑤으면 먼저 성주, 조왕, 지신 등 가신에게 미리 떠놓고 대문이나 현관에 팥죽을 뿌린 후에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므로 윤달이 돌아오면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고 대신에 큰 행운과 행재운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부자되는 그날까지 도움이 되는 더 귀하고 값진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고운이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